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GIG, G-I-G, GIG이라는 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 제목만 언뜻 보고 나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지? 여러분 되게 궁금하고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근데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약간 초조하고 겁먹고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앞으로 세상은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되게 원활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앞으로 뭐 열심히 대학 공부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정규직을 갖고 뭐 이러는 일보다는 다른 일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 AI가 맡아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간의 일을 빼서 갈 거다. 그럼 과연 내일은 멀쩡한가?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났더니 뭐 그런 얘기해요. 뭐 학교 선생님은 괜찮을 것 같다. 뭐 앞으로 뭐 의사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누가 또 의사가 AI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제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일부러 굉장히 많은 책 중에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왜 그랬냐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56세고 앞으로 뭐 일한다 그래야 70까지 보면은 한 14년 정도 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도 여러분한테 한 15년을 보태보세요. 그러면은 간절히 바라건대 1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응? 아우 무슨 뭐 AI가 대체되고 무슨 뭐 공유경제가 들어오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아우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15년 이내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1, 2년 이내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1년만 지나도 무진장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5G가 나왔다고 휴대폰 말이에요. 정말 이 내려받는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기술 하나가 사람 전체의 일하는 판도의 10%, 20%를 휙 바꿔놓고 정신없이 바꿔놓으면서 일터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계수단이 달라졌다는 거고 돈을 버는 법칙이 바뀌었다는 거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거든요. 세상의 흐름 중에서 직업의 변화, 내 일터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놓은 책이 이 GIG라는 책입니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 책이에요. 지금 현재 일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들을 다 키워놓고 50대에 새롭게 이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사람 있죠. 재취업하려는 사람, 경력 단절로 있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내가 돌아왔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1, 2년 안에 우리의 이 직업의 판도는 어떻게 변할지, 돈 버는 방식이 어떻게 변할지 이거 완전 달라지죠. 이걸 알면 어때요? 공부하는 방향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 맞아,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보십시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나 제가 메모를 했어요. 직장이 없는 시대에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과연 일을 하는 것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 책에 나오는 한 24살짜리 청년이 있습니다. 자, 뉴욕에 사는 24살의 프로그래머 커티스 라슨도 그 중에 한 명이다. 긱 경제에 합류하기 전까지 커티스는 매일 아침 아파트를 나와서 전통적인 사무직 업무를 보러 출근을 했었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직접 출근을 해서 퇴근 시간까지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상사가 시키는 일하고 좀 재밌는 일을 할까 싶어서 프로젝트 제안을 하면 층층이 결제 라인 따라 올라가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너무 자유도 없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이런 직장에서 너무너무 직장생활을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뭔가 자기 개발하면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 직장은 자기를 멋지게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9시에 지금 회사 가고 5시에 퇴근하는데 그 안에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나는 여기서 발전하면서 제대로 된 나를 성장시키는 걸 여기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 친구는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뭔가 더 재밌는 게 일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을까?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젊은 애들 중에서. 그 밀레니얼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직장 다니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다니는 게 싫어서 아예 회사를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우리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정규직을 갖는 게 하나의 꿈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정규직을 가졌다가도 그냥 그만두는 친구들도 요새는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마다 스타벅스로 출근을 했어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회사 업무를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없을까? 이걸 계속 물색을 하고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스타트업 회사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회사가 눈에 띄었어요.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런 게 써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직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상에서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겠다는 묘한 회사였어요. 그게 전 세계에 있는 원격 능력자를 찾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으라고. 일본에 있으면 일본에 있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고 알아서 너 있는 곳에 있으라고. 근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일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광고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노동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에서 원격지의 능력자를 활용할 겁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혹한 거예요. 어? 그래? 원격지 능력자? 여기서 구하는 사람이 딱 난데? 그리고 커티스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기가 지겨워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원격지 능력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거는 직원이 아니라고요. 그냥 프로그램 베이스로 거기에 참여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프로그래밍을 하고 다시 프로그램이 합쳐지고 나누고 합쳐지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시간당으로 해서 돈을 받는데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답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이 일을 되게 즐겁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원격지 능력자로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력도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취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전까지 무슨 일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경력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엄청난 경력을 쌓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경력을 가지고 몇 년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원서를 했는데 몇 번 떨어졌고 가지도 못했던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긱 경제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한 거죠. 자기에게 딱 맞게.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 한번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긱 경제가 뭔지 이제 느낌이 좀 오셨죠? 각자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어떤 탤런트가 있어. 어떤 기술도 있고 어떤 능력도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탤런트를 동시에 금방 팔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딜까요? 지금 현재. 우버죠. 우리 왜 택시가 잘 잡히는 지역이 있느냐면 택시가 안 잡히는 지역이 있잖아요. 택시가 잘 안 잡히는 데서 택시를 타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버 택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차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거주지 근처에서 우버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차를 살려고 그러다가 차를 안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의 플랫폼은 어디일까요? 이게 바로 우버죠. 우버. 사실상 이 긱 경제가 출현하게 된 거는 거의 한 20, 30년 정도 된 일입니다.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요. 이게 속도가 안 빠르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바일에서 너무나 편하게 용량도 무제한이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회사를 어디다 차려요? 앱에다 차리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회사예요. 그죠?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판매가 일어나고 여기서 모든 것들의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우버라는 앱 하나에 전 세계인들이 우버에 접속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우버 앱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을 나가게 되면 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버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긱 경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뭐계의 우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사계의 우버, 요리계의 우버. 요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요리를 뭐하고 뭐 한 시간 출장 요리가 얼마고 다 써놔서 그런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들어가서 어떤 요리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이런 요리를 요 정도 해야 되고 얼마 정도 선에서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서 요리 차려드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내가 클릭하면 그 사람은 시장을 봐갖고 와서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해주고 가겠죠. 여러분 요새 있었던 일일까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옛날엔 다 전화해서 상담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휴대폰 때문에 너무나 쉬워진 거죠. 자, 이게 바로 긱 경제입니다. 자, 이제 생각이 어디로 미쳐야 될까요? 나이가 50이 되건 60이 되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긱 경제의 파트너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긱 경제라는 말 제가 자꾸 어렵게 해서 그런데 별거 아니고요. 알바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프리랜서요.
다시 말해요. 프리랜서고 알바야.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탤런트, 남이 갖고 있지 않은 탤런트, 남이 필요로 하는 탤런트를 그 장이 캠블린지, 그 장이 우버인지, 내가 가진 게 방한칸이야. 그래서 에어비앤비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직거래가 가능한 물품이나 탤런트를 바로 가지고 가서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긱 경제입니다. 이게 바로 프리랜서고 어쩌면 짧은 시간 안에, 작은 시간 안에 나를 내다 파는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 책 296페이지에 우리 앞으로의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이 온라인화 된 것처럼 이제는 노동을 포함한 서비스도 온라인화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무엇을 사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당연히 시장 가야 돼요. 근데 요새 어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그죠? 물건을 보지 않고 고른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직장이라는 데를 나갔어야 돼요. 그죠? 누가 나를 뽑아줘야 돼요. 직장. 그리고 그 직장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만 월급을 받아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렇게 이 플랫폼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빨라지고 휴대폰 안에서 혹은 컴퓨터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하고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팔 수 있는 탤런트가 있다면 직장을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쯤에서 소개를 한 분 더 해드릴게요.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여성은 누구냐면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주부입니다. 크리스티라는 주부거든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크라우드 노동자입니다. 크라우드에 접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하냐면 사실상 아마존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서점이요. 전 세계에서 아마존에 질문 엄청 올릴 거 아닐 거예요. 고객들이 각 제품마다 뭐 이거 어떻게 써요? 뭐 언제 배송돼요?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긱 경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존에서 만든 크라우드 기반에서 일하는 그 사이트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름이 메커니컬 터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컬 터크 수익으로 연간 등록금 1만 달러, 만 달러를 저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시작하고 그래서 2012년에 이 크리스티는 라이어슨 대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다 20대 초반이었겠죠. 아줌마인데 이제 다시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책을 쓴 저자는 누구냐 하면요. 세라 캐슬러라는 사람입니다. 스타트업 보도 전담 편집자이고 또 선임 기자이고 주로 이 긱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글을 쓰고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책에 대한 평가가 꽤 좋습니다. 장혜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니엘 핑크 이런 분들이 뒤에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써줬는데 저도 이 소감과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 긱 경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는 맞아요. 근데 긱 경제가 어떤 좀 이걸 호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일상의 정규직은 다 사라지고 무슨 프리랜서 세상에 다 오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우버라는 것의 단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나 긱 경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한 축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수요는 뭘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요, 굳이 회사에 나와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해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아요. 컴퓨터 베이스로 한 일 같은 것들은 집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당연히 훨씬 더 많아지죠.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의 이 수요가 그쪽으로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급자의 생각도 바뀝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어때요? 직장 다니는 거 싫어해요. 집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노동의 유연성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고 이 경제적인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긱 경제는 한몫을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런 식의 일터는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아이디어가 막 저처럼 생길 거예요. 아까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런 거였다니까요.
맞아. 이 캠블리에서 영어만 할게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앱이 있어서 전 세계인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와서 그러면은 우리 30대, 40대 주부들한테도 좋은 일감이 생길 수 있겠네? 그래? 뭐 이런 것들이요? 맞아. 우리 구루맘 엄마들한테 이거 진짜 잘 가르친 거구나. 영상 편집하는 일은요, 솔직히 회사 나가봤자 정신만 사나워야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집에서 해도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그럼 영상 편집하는 일만 있을까요? 프로그래밍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SNS 마케팅을 옆에서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일이라든지 모든 웹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바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쇼핑도 보세요. 이제 다 밖에 나가서 쇼핑 안 하고 여기서 쇼핑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다 여기서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직업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찾는 직업은 여러분 모바일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들고 집에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때요? 직거래하는 파트타임 잡, 직거래하는 내 탤런트를 파는 이런 잡이 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한 축은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럼 뭘 공부를 해야 돼? 미래에 뭘 준비해야 돼? 오히려 저는 약간 희망도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부분이 커진다 그러면 이거, 야, 그럼 집에서 돈벌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네? 아, 그럼 백수가 아니라 진짜 좋은 직업이 될수 있는 거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집에서 돈을 벌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저처럼 막 뿅뿅뿅뿅 막 생길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웹 친화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동네 가서 일을 하려면 그 동네 지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 뭐가 있는지, 뭐가 팔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과적인 머리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서건 무료로라도 왜 그런 거 많아요. 군단이 시단위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많거든요. 웹 기반한 어떤 것들을 가르친다라든지 하는 게 있으면은 무료로 하건 뭐 돈을 조금 내고 배우건 미리미리 배워두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어디 가서든지 돈벌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모바일 친화적이고 웹 친화적인 어떤 배움을 하는 거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취미로 하건 공부로 하건 하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얼마든지 직업이 될수 있는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취미를 엄청나게 개발해 놓으십시오. 중요한 건이 취미가 모바일 안으로 들어가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자꾸만 연구를 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런 것들 두 가지만을 좀 여러분들이 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아까 얘기한 그 전업주부 크리스티는 나중에 이 친구가 이력서를 쓸때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이력서를 썼습니다. 클라우드 기반한 여러 회사에서 그거를 도와주는 전문가로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력서가 촥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일했는지가. 여러분, 웹 기반에서 일한 것도 일한 거예요. 요새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어차피 웹 기반 회사로 가서 또 일할 테니까. 대부분 다웹 기반이고 모바일 기반이니까 요즘 회사들이 이력서를 쫙쓴 거예요. 세상에. 그 이력서가 다 어디서 쓴 거라고요? 집에서요. 점점 좋은 잡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직장을 다니지 않고 모바일상에서 내가 계속 이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친화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파트타임, 프리랜서 경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규모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해라도 얘기합니다. 또 한편 삶의 질이 참으로 중요하다. 기경제로 인해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삶의 질이 어떤 경우는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 달 수입을 예측을 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기경제를 인생에 받아들여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솔루션이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이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 뭐 요새 이런 일이 있겨?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직업이 뜨겠네? 재밌다. 나이 70 먹어서도 모바일 친화적으로만 살면은 그리고 취미생활 하나 잘 갖고 있어서 이걸 잘 내다 팔면은 얼마든지 나의 탤런트, 나의 능력을 직거래하면서 직장에 나가지 않고도 팔수 있는 능력이 있네?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지역도 불문하고 돈벌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네. 이거 되게 괜찮다. 하나의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불어서 한 가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삶의 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생의 하나의 방법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풀타임 잡을 그만뒀어요. 그럼 옛날에 뭐라고 불러요?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뭐라고 불러요? 백수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세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기경제가 이거구나. 우리나라도 벌써 이런 게 있었네. 아, 내가 요것만 노력하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 백수와 프리랜서는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거에 대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고 영어를 좀 하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기경제 때문에. 이게 플랫폼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 어디서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회사에 좀 급여도 정확하게 셀러리로 받고 월급으로 받으면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력서에 기경제에서 일했던 모든 경력을 꽉 채우는 이 회사에 면접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한 3년, 5년 다녔는데 조금 이렇게 여행도 하면서 또 무엇인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기경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내가 팔 수 있는 탤런트와 모바일 기반한 컴퓨터 베이스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또 나오세요. 나와서 백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일하면 또 프리랜서로 일해요.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건 직장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직장도 있고 직장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직장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희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AI가 우리 직장 다 꺼내가고 다 뺏어가고 큰일 났어 이 얘기인지 알았더니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걸 앞서 나가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어떤 변화에도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책을 권하는 분들은 혹시 백수이신 분 읽으십시오. 프리랜서 되실 겁니다. 뭘 배워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뭘 해도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미래에 뭐가 필요하지 궁금하신 분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전업주부분들, 아이 키워놓고 뭐 하지? 아, 경력 단절됐어. 여러분, 경력이 기계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읽고 방향을 잡으시면 훨씬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북 액션입니다. 북 액션.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잃게 됐어? 아니면 직장을 그만뒀어, 자유로. 근데 어쨌든 집에서 뭔가 재테크로 근무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중에서 이런 일을 내다 팔래. 직접. 그러기 위해선 이걸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것까지 가볼까요, 우리? 뭘 공부해야 되나? 100권의 책을 매주 작은 도서관에 보내드리고요. 작은 출판사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도 하게 되죠. 자, 미혼한 부모들에게 책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북드라마,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책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위북 프로젝트. 같이 읽자, 함께 성장하자. 김미경의 위북 프로젝트.